분석가 닥터 프라피스의 경우에는 $23,500 추가 급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이 $31,000에 자리할 때부터 최종 목표 가격이 $23,500가 될 거라고 밝혔는데 빅숏은 아직 열려있고 닫을 생각도 없다. 지금 시장에서는 숏보다 롱이 더 많고 펀딩 비율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롱 스퀴즈에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움직임을 보기 전까지 앞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큰 조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작 가운데 하나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27,000까지 가짜 펌핑을 하거나 두 번째 유동성 풀이 있는 $29,000까지 가짜 펌핑을 하고 거기서 터뜨릴 수가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23,500 영역에 한번 다다르고 다음 목표가 $37,000에서 $38,000 구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완전 확신범 수준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연준의 금리 인상 이번 사이클이 종료 국면이라는 점과 더불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 아서 헤이지의 멘트가 꽤 재미있는데 이 양반은 연준이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이 두 정책은 정책 효과를 서로 상쇄시키고 있다. 이건 긴축 실패와 함께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환경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머지않아서 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국채를 보유한 부유층에 수십억 달러를 쥐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고 이들 자금 중 일부는 결국 암호화폐로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연준 음모론적 관점이 깔려있다라는 멘트이기도 한데 연준의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채를 다량으로 엄청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들이 떼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이제 금리 인상 종료 국면이기 때문에 이들 부유층의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층의 자금을 굴리는 세력급 자본들이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하는 타이밍을 노리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한 번 더 후퇴할 가능성, 앞서 닥터 프라핏이 언급한 $23,500 이런 숫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뭐가 한방 등장해야 숏스퀴즈가 터질 수 있는 건데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악재로 보일 법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페이퍼핸드, 이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참 복잡스럽게 돌아간다는 걸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점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막연하게 또 쫄 필요는 없는 게 블랙록 같은 세력급 자본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탑5 채굴 기업들에 대해서 블랙록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분량, 보유량을 정리한 표인데 블랙록이 라이어 블록체인과 마라톤의 지분을 6% 이상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이고 테라울프 지분 역시 2.28%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정리하면 탑5 가운데 네 곳에 대해서 2대 주주 지위에 올라서 있을 정도의 지분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채굴 기업이라는 것이고 동시에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현물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의 관계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록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분 8.1%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고 뱅가드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대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은 연준은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면서 여윳돈이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세력급 동기신들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에 돈을 때려박았다. 그래서 적어도 얘들이 본전을 뽑기 위해서라도 한 방이 나오긴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냐?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상황을 나름의 결론으로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사태 진압을 했을 법한 곳이 바로 다름 아닌 중국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소극적인 정책 대응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8년의 경우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제시한 전력이 있어서 그래서 더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차이점은 뭘까? 문제는 뭘까? 이건 두 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부채 이슈입니다. 돈을 하도 지랄맞게 많이 찍어내서 경제를 부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계 지점에 와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확연히 보여줍니다. 2008년 당시 총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41%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79%를 넘어섰습니다. 15년 사이에 부채가 두 배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보면 이게 상당히 더 골때리는데 총 부채에서 가계 비중이 63.3%, 기업이 165%, 정부가 50%, 이 자체만 놓고 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추이를 보면 이건 진짜 뭐 마탱이가 같습니다. 2018년 18조 위안, 3240조 원 수준이었던 게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7조 8천억 위안, 6,80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뛰었습니다. 물론 이건 코로나 팬데믹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이 상황이 겹쳤기 때문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하지만 숫자 그 자체는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중국 경제의 25%를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부문의 침체,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빚으로 지탱되고 있는 현실, 여기에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까지 이런 걸 보고도 중국에서 경제 호황이 조만간 올 거라고 기대를 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넌센스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여러 지뢰들 가운데 하나가 터진다라면 중국 경제 충격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충격파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아주 많이 매우 높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깝깝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의 이 같은 현실이 주는 인사이트 가운데 하나는 그동안 경제를 백업했던 부동산 산업의 대체재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산업을 통한 억지성 경제 부양은 지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영역을 4차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신산업 영역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술을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 기대가 되고 있는 곳이 홍콩의 현실입니다. 홍콩 정부는 단순히 크립토 친화적인 정책 스탠스를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웹3 허브로서의 야욕을 내보이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미 구축한 곳, 이게 중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태세 전환이 중국 정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메타가 싹 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을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마이클 반데포페가 장문의 글을 통해서 진단을 했는데 내용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정서, 가격 수준, 펀더멘털 이 세 가지인데 먼저 정서를 보자면 현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약세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뿐이고 대부분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 상태다. 두 번째로 펀더멘털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기성 프로젝트들이 퇴출되고 있고 좋은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했고 한 달 안에 선물 기반 이더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가격인데 가격이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약세장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시장이 이미 새로운 상승장에 접어들었다는 걸 믿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10개월 전이다. 통상적으로 이 시기가 투자 심리가 가장 낮고 알트코인들은 보통 사이클 저점 부근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포지션을 축적하는 단계다. 그리고 2년을 보유하면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 가격이 내러티브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점 이건 우리가 XRP를 통해서 너무 선명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가치와 시세가 비례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사이클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흐름보다 훨씬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이번 그레이스케일 소송 결과를 통해서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건 사실인데 과연 이게 출시가 이루어진다라면 언제가 될 것인가
이게 지금 핵심 화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이번에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GBTC가 ETF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그레이스케일이 다른 현물 ETF 신청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번스타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 규모가 2년에서 3년 안에 비트코인 전체 시총의 10%를 차지할 거라고 전망한 곳이기도 합니다.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들 역시 꽤나 신이 난 모습입니다. 먼저 제임스 세이파트는 내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는 걸 확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기업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답변이 예정되어 있는데 SEC는 심사 연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그레이스케일 판결 직후 ETF 승인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늦어도 내년에는 확실히 승인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또 다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의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높다. SEC는 비트와이즈가 제출한 현물 ETF 출시 신청에 대한 1차 답변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심사 연장 답변이 나와도 놀랄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SEC의 답변 데드라인이나 심사 일정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갑자기 ETF 출시 임박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얼핏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리기도 하지만 2년 전 비트코인 선물 ETF가 출시됐을 때도 사실 좀 난데없이 승인된 느낌이 컸다라는 점 이런 걸 돌이켜보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멍때리다가 갑자기 확 승인됐다라는 소식 들려오는 게 아닐지 뭐 여러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올해 가을에 출시가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프리해빙 시즌이 완전 뜨겁게 달아오를 가능성 생각해볼 수가 있고 내년 3월 정도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역시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한바탕 난리가 나는 상황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7개월 정도의 시간은 어쩌면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이번에 비트코인 급락이 벌어진 이유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 시한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다라는 다소 큰 희망 회로를 가지고 있던 위크핸드들이 놀라서 던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C는 블랙록과 발키리, 인베스트코 등 7개 기업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을 연기했습니다. 현재 스케줄 일정을 보면 두 번째 데드라인은 10월 중순, 세 번째 데드라인은 1월 중순, 마지막 데드라인은 3월 중순입니다. 이게 가장 드라마틱한 임팩트를 보이기 위해서는 3월 중순 정도에 출시가 되는 것도 괜찮은 이벤트 효과를 낼 수는 있는데 4월 반감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경우에 한바탕 난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건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고 앞으로 몇 번 더 연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어떤 흐름 보이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현재 포메이션 상단인 $26,400 위에서 지지를 확인해줘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 구간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25,000 밑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지금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23,500 폭락이 벌어질 거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해왔던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이번 반등은 페이크 펌프였고 이제 곧 급락이 따를 것이고 목표 지점은 $23,500 부근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이런 점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반전 브레이크아웃 이 3단계 원칙을 설명하며 첫 번째로 추세선을 돌파해야 하고 두 번째로 20MA를 돌파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시장 구조를 돌파해야 한다.
2015년과 2016년 사이클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완료가 됐을 때 비트코인은 거대한 반등을 보였다. 이번의 경우에도 두 번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20MA 리테스트 이후에 상단 저항까지 뚫어주면 거대한 랠리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반감기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점입니다. 이번에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로서 주입된 건 고용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 민간 ADP 데이터에 이어서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데이터까지 고용시장의 둔화세가 확인된 겁니다.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예상보다 많은 18만 7천 명으로 나왔고 7월 데이터는 15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숫자지만 20만 건 아래라는 점에서 둔화세 방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실업률이 7월에 3.5%에서 3.8%로 상승했고 임금 상승률은 빠졌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백업 포인트가 바로 이 뜨거웠던 노동시장의 상황이었는데 이게 슬슬 냉각되는 상황, 둔화세를 추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번 긴축 사이클도 거의 끝자락이구나 이런 정서가 시간이 갈수록 짙게 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이번 노동시장 데이터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연준이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거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금리 선물 시장에도 곧장 반영된 모습인데 9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4% 수준까지 치고 올라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의 경제 상황은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둔화되는 이른바 골디락스 환경으로 접어드는 모습으로도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잔불 정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 지금 이게 유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85.55달러까지 올라섰는데 이건 올해 최고치면서 동시에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유가는 이번 주에만 7% 넘게 상승했는데 주간 폭으로 봐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에 여기에다가 공급 충격까지 만약에 나와준다라면 당연히 잡힐 듯한 말 듯한 이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건 항공, 여행산업 등 유관 분야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차하면 짜증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심사가 모두 연기된 뒤에 가격이 26,000달러 부근으로 후퇴했는데 당분간은 지금 수준의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0주 이동평균 바로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24,800달러에서 25,300달러까지 최종적으로는 한 번 더 후퇴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아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는 24,800달러에서 25,200달러로 한 번 더 떨어지면 이때를 1차 롱포지션 진입 구간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어질어질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이걸 연간 차트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캔들 하나가 12개월, 1년에 해당하는데 비트코인은 모든 캔들에서 4년 주기 저항선, 차트에서 블랙라인을 돌파했다. 2016년에는 738달러 돌파, 2020년에는 1490달러 돌파, 그리고 2024년 비트코인은 편안하게 46,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검은색 라인 46,000달러를 반감기가 자리한 2024년에 돌파하고 2025년까지 거대한 랠리가 벌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점, 역사적으로 그랬다라는 전제 아래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야 이렇게 반감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꽤나 어렵다라는 것은 현물 거래량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코는 지금의 거래량 수준이 이어질 경우 올해 3분기 비트코인 현물 거래량은 2019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분기별로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거래량이 2조 달러 이상이었는데 지난 7월과 8월 현물 거래량은 둘 다 3,5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9월에도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라면 3분기 전체 거래량은 1조 달러 간당간당 넘어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더리움 현물 거래량 역시 7월과 8월 수준이 이어진다라면 2019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빨라야 연말, 늦으면 3월 정도까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전에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 역할을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자라면 어쩌면 그 주인공은 조만간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더리움 선물 ETF에 대한 승인 여부가 이제 곧 나올 때가 됐기 때문인데 비트와이즈와 프로시어스 등 12개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9월 중순까지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SEC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게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비트코인 선물 ETF에 이어서 레버리지 ETF까지 출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더리움 선물 ETF를 막을 만한 그런 명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했는데 이더리움 선물 ETF를 승인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또다시 소송 이슈로 번질 수가 있고 여차하면 그레이스케일 사건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SEC가 만만하게 지금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더리움이 모처럼 급반등 랠리를 펼쳐주지 않을까, 그게 9월 안에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선물 ETF 이슈를 대기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